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쭈꾸미 시즌이 오픈이 되죠. 채비나 이런 거는 다양하고 어떤 특별한 채비가 더 잘 먹는다 이건 절대 믿지 않는 녀석입니다. 흉내도 내보시고 알아서 독창적으로 개발도 해보시면서 즐거운 쭈꾸미 시즌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잘 모르시는 아주 기초적인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첫 번째는 장비의 사용, 그 중에 보드, 낚싯대, 운용하는 자세, 세 손가락이 권총손잡이 앞에 있는 트리거 앞에 있는 세 손가락을 놓으시는 3핑거 파지법이나 나중에 힘이 들어서 한 손가락이 더 앞에 나서 4핑거 파지법이나 손가락으로 움켜잡는 파지법은 자유스럽게 하시되 선상낚시에서는 이렇게 버트부 손잡이대를 팔꿈치에 이렇게 견착을 하시는 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를 드랑이에 끼우시는 요런 방법도 있죠. 저도 원투낚시를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쭈꾸미 갑오징어 워킹을 많이 했었습니다. 루어. 근데 그때는 로드에 손잡이 무가 좀 짧고 여기저기 캐스팅 해보고 초리대를 들어서 릴링도 해보고 탐색을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팔꿈치 전완근 이쪽에 이렇게 견착하고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배를 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배를 타서 이렇게 하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해보니까 좋은 점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겨드랑이 끼는 것보다 팔꿈치에 견착을 하는 게 감도 면에서는 더 좋습니다. 배가 있다면 배 턱이 있겠고 난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난간이 쭉 일자로 된 그런 배는 좀 드물고 중간중간에 아치 모양으로 중간중간에 끊어져 있고 그 홈에서 하시면 그렇게 불편한 건 없어. 그런데 근육의 사용 메커니즘을 보면 물론 어깨도 씁니다. 그리고 내리고 올렸다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 이두예요. 오전에는 좋아. 의욕적이고 해 뜨는 거 보고 말수도 좀 나오고 물색까지 좋고 물때 잘 만나면 좋아요. 좋은데 점심을 11시, 12시, 1시쯤에 드시죠? 그러면 팔이 덜덜덜 100마리, 200마리 넘어가거나 근처만 되면 내가 탐색을 하려고 하는데 초리대 끝이 덜덜덜 떨려요. 왜냐하면 대부분 근육 사용의 메커니즘 중에 이두를 주력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단점이 굉장히 많아요. 밑으로 내리려고 하면 난간에도 부딪히고 나중에 뒷심이 좀 좋아야 되는데 막판 부분에서는 굉장히 막 팔이 떨리고 하는 게 이두만 거의 집중 공략해서 그렇습니다. 낚시를 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버티고 내가 감각 이용해서 많이 잡으려고 하는 건데 쭈꾸미 낚시는 스피닝 릴로 탐색을 하듯이 하는 그 이 팔꿈치 이것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쓰시면 좋지. 선상은 제가 팔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겨드랑이를 하면 중심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배에서 내 채비가 날아갈 때 그때는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 근데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배 밑으로 더 흘러갈 때 그럴 때는 겨드랑이에 끼시면 어깨도 사용하고 이두도 사용하고 팔이 전반적으로 근육이 두 가지 이상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한 근육을 쓰는 것보다 어깨와 이두와 전완근 뭐 다 한쪽 팔을 쓰고 그리고 겨드랑이 끼면 막 고기가 없어. 그러다 한 마리가 온 것 같아요. 챔질을 하면 이만큼 들겠죠? 겨드랑이에 고정을 하면 입질이 오랜만에 왔어. 그러면 사람인 이상 어? 쭈꾸미다 하고 챔질을 하십니다. 릴도 한 바퀴 돌리시겠지? 그러고 이만큼 더 올려. 그것도 부족해서 허리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렇게 해도 온몸을 다 쓰기에 다치는 것도 별로 없고 하루 진종일 해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뭐 전마냥 좀 갱년기가 와서 팔꿈치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고 그러면 뭐 양손을 다 쓰시는 게 좋지만 대부분이 한 번은 이렇게 하셨다가 한 번은 꼭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그 한 번 때문에 자꾸 겨드랑이에도 꽂게 되고 팔꿈치에도 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도 한 회 그때 신경 쓰시면서 한 번만 해보시면 두 번째 배를 타실 때는 좀 더 수월하게 자세를 잡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릴 잔소리 한 가지. 릴을 보시면 핸들 쪽에 붙어 있는 작은 손잡이가 있어요. 이걸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녀석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썬바를 누르시고 빈스프를 돌려보시는 거예요. 잘 들어가죠? 조금 조여서 또 돌려보시는 거예요. 어? 걸렸어. 그러면 어? 걸리죠? 이건 브레이크가 나사산 꽉 조이면 점점점 스프를 그 중심축을 꽉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해서 마찰을 이용한
그 브레이크, 기계적인 브레이크 해서 메카니컬 브레이크라고 하는 녀석인데 꽉 조이면 당연히 덜 들어가겠지. 풀러주면 당연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이걸 이렇게 계속 돌려보시면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 걸렸어. 자, 뭔가 걸리는 듯이 이렇게 들리시죠? 조금만 더 줄게요. 반 클릭. 자, 처음보다는 확실히 뭘 걸려요.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조금 더 밀어서 그랬어. 그런데 여기서 착오가 있는 거야. 핸들 쪽에 있는 걸 메카니컬 브레이크, 기계적으로 마찰을 이용해서 눌러줘서 잡는 브레이크와 이 스플 안쪽에 자성을 이용한 저항을 걸어주는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는 브레이크란 말이야. 내가 썬바를 누르고 채비를 내렸을 때 백러쉬가 걸리지 않게 잘 돌아가게 만드느냐. 그러면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등한시하고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조절해 주시게 돼 있어. 왕왕 누구나 다. 중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이유가 뭐냐면 스프를 좌우로 흔들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죠? 제가 썬바를 누르고 스프를 돌려가면서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서 약간 뻑뻑한 것보다 약간 잘 돌아가게 그렇게 세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로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을 풀어놨을 때, 자, 많이 풀어볼게요. 이렇게 풀어놨을 때, 지금은 제가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백러쉬 안 나게 많이 조여놔서 그래요. 자, 전혀 걸린 것도 없죠? 엄청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스프를 돌아가는 브레이크로서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어떤가요? 자, 스프리 좌우로 막 움직이죠. 그럴 때 마그네틱 브레이크를 조절을 해서 잡아주면 잘 안 들어가.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유도 전류로 저항을 잔뜩 잡아주고 있으니까 풀릴 때 백러쉬 이런 걸 안 나겠죠? 근데 메카니컬 브레이크는 좀 풀려 있어. 그러면 자, 커버를 열고 이 안쪽을 보시면 핸들이 돌아갈 때 큰 기어가 있고 그 큰 기어와 맞물려서 작은 기어가 이 스프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세히 안쪽에 보시면 요 스프에 핀이 있고 스프의 핀에 맞물린 녀석이 있어. 이 안쪽에 홈 부분이 있거든요. 스프는 한번 들어가서 고정이 되면 끝이야. 이렇게. 대신에 메카니컬 브레이크가 많이 열려 있으면 좌우로 유격이 좀 생기겠죠? 이 소리 나듯이. 그러면 썬바를 누르고 내가 윙 하고 캐스팅을 했어요. 근데 스프의 백러쉬는 나지 않아. 그렇지만 유격은 있겠죠, 이렇게. 그랬다가 핸들을 돌리면서 라쳇 기어라는 걸 돌려서 이 스프리 다시 탁 올려오면서 아까 그 스프에 있는 핀이 작은 기어에 홈 있는 대로 쏙 들어가.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이상 돌지 않고 그 핸들을 돌릴 때마다 감기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눌렀다가 캐스팅할 때 이 녀석이 메카니컬 브레이크 제로 세팅을 해주지 않으셔서 위아래로 움직인다면 그러다가 이 유격이 있으니까 이건 좀 고가 사양인데 다른 뭐 보급형이라든지 그게 웽 하고 지금 스프리 돌고 있어요. 반클러치 이런 거라도 생기면, 그리고 유격이 있으면 이 유격 때문에 반클러치가 또 생길 수가 있어. 원래는 꽉 눌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유격 때문에 덜그럭거리다가 이만큼 올라와서 반클러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제로 세팅을 해놓지 않으시면.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안쪽에 작은 기어는 교체를 하셔야 돼요. 금속을 가공하다가 가공이 깔끔하지 못하고 거스러미가 남는 걸 버라고 하거든요. B-U-R-R. 그렇게 되면 기어 중에선 부품 중에는 좀 비싼 편이야. 핀이 안 기어가. 이게 반클러치가 그런 이유로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거든. 뭐 반클러치 원인 있습니다. 뭐 정비가 잘 안 돼갖고 그렇다든지 아니면 뭐 썬바를 눌렀을 때 그 피니언 기어를 덜컥 위로 올려주게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부분을 피니언 기어를 잡고 있는 부분을 요크라고 하는데 그 요크를 밀어주는 거를 스프링이 두 개가 있어. 거의 대부분. 그 스프링의 장력이 약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 메카니컬 브레이크를 제대로 제로 세팅을 안 해놓으시면 좌우로 막 흔들리다가 니를 나중에 수리 보내신 거 괜찮아. 그날 못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낚시를 망치시겠지.
그래서 간단한 설명 같지만은 약간 좀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잔소리, 그걸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좀 알려드리려고. 어쨌든 쭈꾸미 시즌 오픈이니까 저는 좀 걱정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사님들, 뭐 중수, 고수님들이 아마 알아서 잘 하시겠지. 근데 처음 진입하시거나 몇번 다녀보시지 않은 분들이거나 그런 분들께 조금 보탬이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잠깐 좀 알려드리려고 잠깐 켜봤습니다. 참조가 되셨으면 큰 보람을 느낄 것 같습니다. 짧지만 긴 영상 지켜봐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